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그룹은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음악의 방향이 내가 아는 아이돌 그룹들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굉장히 바쁜 나머지 이 그룹에 놀라운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반응 영상을 못 찍었어요. 일부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계속 주셔서 이제서야 이제 찍습니다. 홈보라이가 며칠 전에 반응 영상을 찍었죠. 이나즈마. 이나즈마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아이돌 그룹이 이런 뭐 뉴메탈, 랩, 락 이런 장르의 음악들에 도전하는 거를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그룹이 했단 말이에요. 힙합을 기반으로 뭔가를 했는데 락이 들어가 있는데 편곡을 들어보면 오래전에 옛날에 들었던 뭐 비스티 보이즈, RATM, 림프 비스킷, 링킨 파크 이런 밴드들의 음악들이 막 생각이 날 정도로 와 진짜 음악 특이하다. 그리고 내가 어릴 적에 즐겨듣던 어떤 J-POP이 약간 이렇게 다양했었지? 라는 생각들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나즈마가 하이퍼 밴드 라이브 뮤직비디오라는 영상을 올라온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편곡된 음악들로 촬영된 뮤직비디오인데 이건 완전히 락으로 갑니다. 저는 이거 일본식 뉴메탈이라고 전 보거든요. 또 일본 힙합을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예전에 뭐 이런 메탈류의 느낌은 아니지만 밴드 음악으로서 힙합의 바이브를 가져오려고 했던 뭐 드래곤애쉬 같은 그런 아티스트들이 막 생각날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넘버라인은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돌 그룹 중에 가장 독특한 길을 가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돌 그룹들이 성공은 일단 둘째 치고라도 다른 아이돌 그룹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음악적으로 완전히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그 차별화가 점점 모험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대중들은 듣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어려운 느낌들이 있으니까. 근데 뮤직비디오 조회수 보면 엄청나다. 그리고 이 그룹은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굉장히 전방위적인 음악을 하려고 한다 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알고 있던 어떤 J-POP의 굉장히 다양성? 뭔가 특정 음악 장르가 주도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진짜 다양한 음악들이 사랑을 받는? 그런 J-POP의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아. 옛날에 제 채널에서 이제 뉴메탈 영역까지 건드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힙합과 다 관련이 있는 장르긴 하지만 참 신기합니다. 지금부터 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진짜 여러분, 뉴메탈 같은 장르는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장르는 솔직히 아니에요. 진짜 이것도 엄청난 모험이야.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음악을 하는 것 같아. 와. 한국에서는요, 이런 이나즈마 같은 음악을 어떤 아티스트들한테 들어볼 수 있었냐면요, 진짜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의 밀레니엄 시대 때 아마 오래된 이제 K-POP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서태지 씨가 이런 음악을 했었거든요. 서태지 씨가 솔로 앨범 때 이런 뉴메탈? 랩, 락 이런 음악들을 갖고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국에. 그때 미국에는 림프 비스킷이 차트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아, 그냥 음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그룹은 저를 많이 놀라게 하고 있어. 이분 잠깐만요, 저 아웃핏을 보시면 저도 좀 놀라운데 뭐 요즘에 팀벌랜드 부츠 신는 코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위에 저런
약간 빈티지 나이키 절지 같은 거 입고 저렇게 랩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것도 완전히 90년대의 힙합 패션?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지. 이 음악 자체가 인기 있었던 시제가 아무래도 뭐 90년대, 2000년대 막 초중반 이랬다 보니까 그 느낌을 살리려고 일부러 코디를 한 것 같아. 참 이렇게 들어보면 비스티 보이즈 같기도 하고 RATM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랩메탈하는 밴드들의 음악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 근데 이거 편곡이 너무 좋다. 저렇게 밴드도 있고 그러니까 뭐 드럼, 베이스, 일렉 이런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과 스트레칭을 하는 DJ까지 함께 있으니까 저런 구성을 보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야. 요즘에 유행하는 밴드 라이브 셋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아, 오.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버전도 좋은데 하이프 밴드 라이브 버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편곡이 너무 생동감 있어. 야, 진짜 제가 뭐 한국, 일본 여러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들을 리액션 미디어를 만들었지만 이만큼 특이한 음악 하는 팀은 못 본 것 같아. 진짜 좀 놀라. 보면서도 놀라워. 이들이 프레드 더스트다. 그쵸? 얼마 전에는 제가 배드업의 챔피언 로드 밴드 라이브 셋도 되게 좋아했는데 와 이건 진짜 저는 이분들이 락에 도전하는 것도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잘 어울리네. 모르겠어요. 이게 락의 관점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힙합 오랫동안 들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힙합 아티스트들이 뉴메탈 같은 장르에 도전하는 거는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락으로 편곡된 거와 이분들의 목소리가 꽤나 잘 어울려. 나 개인적으로 오피셜 뮤직비디오보다 이게 더 좋아. 이거죠.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의 정형화된 틀을 다 깨부수는 팀 같아. 이거는 파격의 파격을 넘어서 대 히스토리에 이런 음악을 만드는 아이돌 그룹은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그냥 편곡도 들어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락을 흉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뉴메탈을 굉장히 딥하게 들어간 편곡으로 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괴짜 같은 음악이었거든요. 저는 이나즈마 처음에 리액션 미디어 찍을 때 야 이분들 괴짜다 어떻게 이런 음악적인 실험을 한 거지? 물론 고트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고트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이거 너무 실험적인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미 그 그룹이 그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천만이 넘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이 그룹이 이제 앞으로 음악적인 자유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렇게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데도 엄청난 조회수,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는 걸 보면 팬들이 그럼에도 어려운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해 준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그룹은 보여줄 수 있는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아이돌 그룹이 넘버라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그룹은 제가 봤을 때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뭔가를 만드는 그룹이긴 해요. 하지만 거기와 관련된 파생된 여러 장르들을 다 도전하고 있어. 이게 참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서태지 씨가 2000년대에 막 울트라매니아 같은 공전의 히트곡 그런 곡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 뭐 림프 비스킷의 롤링 같은 이제 공전의 히트곡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나 흥분됨을 간만에 이 이나즈마의 하이퍼 밴드 라이브 버전으로 다시 들은 것 같아요. 와 참 보면 이래서 지금 뭐 케이팝이 주류의 아시아에서도 막 사람들이 주류의 음악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특정 장르 같은 게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케이팝 안에서도 근데 그게 주류란 말이에요. 좀 나는 다양한 음악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인기가 골고루 많은 거를 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앞으로는 이제 이 그룹이 음악을 갖고 오게 되면 뭐 갖고 올지 너무 궁금해지게 돼. 다음에 뭐 갖고 올까요 이분들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